와, 저번 복면 아이돌 정말 힘들지만 재밌었어요. 최종 우승은 결국 포시즌이 했지만 우리 뉴멜로디도 후반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명장면을 다시 보고 싶다면 위쪽 링크를 눌러주시고요. 자, 저는 다음 이야기의 예고편을 보러 가겠습니다. 들었어? 뮤지컬 리틀 프리마돈나 오디션이 있대. 무슨 내용인데? 최고의 프리마돈나를 꿈꾸는 덜렁이 소녀의 이야기야. 덜렁이? 걸핏하면 안경 쓴 채로 세수를 하고 뒤로 넘어지면 코가 깨지고 코가 깨지면 코피도 나고. 노래는 엄청 잘하는 거지? 아니, 그렇지만 주변 친구들이 다 응원해줘. 그거 누구 닮지 않았어? 그러고 보니 47화 슈퍼스타 프리마돈나 럭키. 얘들아 안녕, 오랜만이야. 나라야, 너 뮤지컬 오디션 안 볼래? 어? 뮤지컬 리틀 프리마돈나 오디션이 열린대요. 주인공이 덜렁대고 노래도 못 부르는데 주변 친구들이 응원해준다니.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응? 왜 다들 그렇게 보시죠? 어쨌든 과연 리틀 프리마돈나가 되는 것은 누구일지 두근두근하네요. 다음 화에서 다 같이 확인해봐요.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닝스타! 오케이! 땡큐!